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을 살펴볼 텐데요. 이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가 있었던 기업들 더불어서 오늘 상장하는 기업까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함컴 라이프 케어입니다. 오늘 상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공구호흡기와 방독면 등을 제조하는 안전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나 마스크 실적을 제외한 단기 순이익으로 기업 가치를 산출을 해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산정 방식 으로 가치를 산출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제외한 PER은 11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 호흡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96%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신세계 INC인데요. 올해 들어서 주가가 무려 70% 이상 상승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리테일 테크 업체입니다. 유통과 기술을 더한 것이 바로 이 리테일 테크인데요. 신세계 INC는 IT 서비스 그리고 IT 유통 플랫폼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무인 결제가 상용화되고 있고 신세계 측에서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가면서 수혜를 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그룹사의 디지털 전환을 타고 실적이 대폭 늘어난 상황입니다. 주가가 이번 해 들어서 70% 넘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추이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카카오인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블록체인 자회사인 클러스트를 싱가포르에 설립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내수 전용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카카오는 최근에 카카오 3.0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 카카오 3.0이라는 것은 콘텐츠와 블록체인 사업을 주로 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와 함께 이 클러스트 싱가포르 설립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구독 경제에 대한 이 투자를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톡 비즈를 통해서 커머스 매출이 대폭 늘었다는 점도 현재 증권사에서는 현재 프로젝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추이를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오션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1,12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넘는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해운 대장주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높은 영업이익은 공격적인 용선선대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하반기 BDI, 그러니까 벌크 운임 지수가 강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광석의 물동량 둔화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